6.25 전쟁이 발발한 지 68주년을 맞아 양주시와 참전용사들은 6.25 전쟁의 고통과 분단의 아픔을 잊지 않고 앞으로 다가올 남북평화를 기원했습니다. 사업가가 꿈이었습니다. 간호사가 꿈이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젊은이들이 품었던 소중한 꿈입니다. 6.25 전쟁 당시 조국을 지켰던 참전용사들은 어느새 68년이란 세월이 훌쩍 지나 백발의 노병이 되어 그날을 회상했는데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부른 애국가와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은 뭉클한 울림을 전하며 다시 한번 영웅들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평소 투철한 애국심으로 국가와 양주시를 위해 힘써온 14명의 유공자들에게는 표창장이 수여됐고 양주시는 참전용사와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정신을 모든 시민이 존경하고 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은연초 6학년 박현정 학생은 감사의 편지 낭독을 하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국가 영웅님들은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의 나라를 지키신 것이 너무도 존경스럽습니다. 제 나이 또래의 군인들도 많았고 1129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나라를 위해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셨다는 것이 중요하고 소중히 기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참전용사들은 후손들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다시는 6.25 전쟁과 같은 아픔이 없길 기원하며 6.25 노래를 힘차게 불렀는데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고귀한 자유는 당신들의 희생이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 다시 한번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